부장집 많이 다녔지. 저요? 응. 아니, 부장집 이렇게 온건 처음이에요. 그냥 사주만. 그럼 왜 왔어? 저요? 되게 편안하지 않아, 우리 법당?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안해요. 왜 이런 걸 묻냐면은 네. 굉장히 우리 쪽하고 맞는 친구거든. 제가요?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촉도 좋고 느낌 같은 거 정말 잘 맞고 꿈도 잘 꾸고 싶고. 근데 없는 게 인복이지. 이쁘게 없어요? 뭐가 궁금해? 저는 이제 해야 될 일들도 그러고 지금 개인적으로 올해가 너무 힘든 해라서 어떻게 좀 풀어볼 게 있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 일도 직종을 변경을 해볼까 하거든요. 좀더 안정적으로 오래 할수 있는 일로. 근데 지금 뭘 배우고 뭘 해야 될지도 너무 굉장히 고민이에요. 여성스럽거든. 외모는 정말 여성스럽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 근데 자네는 여자 아니거든. 요 내면에는 정말 골격도 좋고 체격도 좋고 자존심도 강하고 뭐 승부욕도 많은 그런 남자가 여기 들어있거든. 그런 사람이 직업의 터널, 지금 뭐 굉장히 영업적인 거 엉덩이 앉을 새가 없는 거 보면은 바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 보면은 앉아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지는 형국으로 보여지거든. 근데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 내면에 있는 방금 얘기한 그 네. 남자가 차분하게 앉아서 차분하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가 지금 그냥 사무직인데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하나에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그래서 아예 안정적으로 다른 걸 해야 되나 싶어서. 머리가 좋은데 왜 그런 분양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그럼요. 제대로 홍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제대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하는 일이 그 부동산 공인중개는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 제가. 예.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는 이 염불한다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 저는 이제 그쪽은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혹시 이제 저는 이제 그쪽으로 지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따서 같이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한번 너무 괜찮지. 공인중개사가 너무 저한테 괜찮지. 괜찮아요. 응.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맞는 옷을 입으면은 핏도 좋고 내 행동도 되게 편안하거든. 근데 우리 친구가 41년 지금 42년 살아오면서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괜히 이렇게 뭐랄까? 돌아만 다닌 형국이라는 거지. 이제는 그럼 내 옷을 제대로 안 입고, 그러니까 남의 거 빌려 입고, 얻어 입은 식으로 본인이 살아왔다는 표현인 건데, 이제는 제대로 내 거를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찾겠다는 그쪽은 정말 잘 맞지. 아, 그때 저한테 잘 맞을까요? 여기 얘기했잖아. 자존심 강하고, 근력 좋고, 막 그런 남자가 여기 내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야? 나 그런 남자들은 일단 가오라는 게 나야 되거든. 폼 나야 되거든. 부동산 쪽에 폼 나잖아. 또 먹으면 또 굵직하게 먹자. 그렇잖아. 한달내 여자의 몸으로 뭐 일하고 하는 게뭐뭐뭐 전문적이면 좋겠지만 그냥 평범한 일반 뭐 직장 생활한다면 뭐 2, 300 수준이잖아. 근데 부동산이나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문 닫는 가게 늘었거든. 그건 뭐냐면 한두 건이라도 매달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제대로 찾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자존심은 정말 갑장이야.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밥사 먹을 돈이 없어. 그래도 넌 누구한테 부모 형제한테라도 손 내밀 수가 없거든. 맞아요. 그게 갑이거든. 이제 갑이 되려니까 그 길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정말 잘 찾고 있는 거지. 변화 가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뽀대나게 살아.
일단 그런 걸 시작해서 그런 쪽에 하면서 네. 마찬가지로 얘기했듯이 이왕이면 자격증 요건까지 다 갖춰서 그러니까 자격증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총알이라는 게 너무 없잖아 금전적인 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금전적인 거 총알이 좀 생기면은 경매 같은 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네는 어디를 튈지 모르거든 실은 그런 사람이 어딘가 직장에 한 곳에 가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갇혀 있는 그런 생활 자네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생각만 많아지더라고요. 바꿔. 바꿔요. 과감하게 이번에. 이제 가정생활도 신랑이랑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자식을 내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 많이 줬다고. 많이 줬는데 안 보여. 지금 둘. 넷을 줬는데 그럼 둘을 지운 거야, 너? 신랑은 몇 살? 2살 차이. 위로? 그럼 원숭이띠네? 경신생. 그렇게 좋았니, 그놈이? 폼은 난다. 폼나요? 그리 좋아서 자빠졌어? 그때는 좋았겠죠. 그땐 좋았겠죠. 생일이야 남편이 언제야? 그냥 양력 얘기해봐. 11월 18일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리 3, 4년이 어려웠더니 시국이고 또 거기다가 또 나아질라니까 또 3대가 또 들어와 있고 악삼대로 샐러리맨 직장인이야? 사업하다가 올해 초에 접었어요. 대단한 또 사업을 했어.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잉. 왜요? 그냥 데리고 살아. 저를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야. 네. 지만 알고. 정말 예쁘고 좋은 성격도 좋고 이런 아내를 갖다가 얻어놓고 그 좋은 거를 몰라. 그 귀함을 모른단 말이지. 안된 거는 안 되는 건네 탓인 거고. 근데 지금 걔도 가엾어 남편도. 가 없어요?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 지 속내를 갖다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지. 그냥 너한테도 얘기하면 좋은데 아내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대화가 너무 안 되기도 하고, 자존심도 세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랑 상의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완성이 된 후에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를 굉장히 여자로 보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가 보다. 저를요? 주변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보여져.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으니까 처신 잘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뭐 무슨 말인지는 알 것이고 네. 그래 그런 만났을 때나 여자가 돼 봐야지 어떻게 저 되게 사랑받고 챙김받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냥 저는 다 엄마인 거예요. 다 챙겨줘야 되고 자꾸 무슨 대화도 안 통하지, 뭐 상의도 할수 없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아, 굳이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커서. 태풍이 얼마 전에 오고 막 그랬잖아. 예. 이 폭염이 엄청 엘니뇨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덥고 그랬잖아. 그렇지만 이것도 가을이 와.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지. 힘든 시간이 지금 결혼하고 나서 자네가 행복하고 좋았던 거는 5년 정도 외부터는 힘든 시간이었거든. 상처의 시간이고. 네. 그 이것도 또 아물 대로 아물고 좋아진다. 그리고 또 남편은 그거야. 가오나 뽀대가 난다는 이 얘기에 뭐 이게 이 얘기는 내면 쪽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 스스로 했을 때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지 스스로 더 자괴감을 갖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 폼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아내인 자네한테 풀리는 형국이니까 참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없다. 이렇게 예쁜 애를 갖다 울리고 사는 녀석 참 어떤 녀석인지 뭐 궁금하지.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감사해요. 근데 아까 또 얘기했잖아. 이제는 조금 변화를 갖고 금년 내년에 자네가 정말로 뭔가 이루는 걸 목표점을 설정해서 과감하게 돼야 돼. 왜냐하면은 내년까지 자네가 목표 설정해 놓은 게 돼야지. 안 그러면은 25년부터는 또 힘든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뭔가 자네가 승부를 봐야겠지. 그리고 정말 부탁하는데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 성격 차이네 힘드네 이래서 그 이혼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 크게 이혼은 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사는 게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년 막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예 남편이 조금 괜찮아. 운세가 아 그래요 괜찮아질 거니까 찬바람 돌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용기 내고 힘내고 살아. 애들은 몇 살, 몇 살이니? 애들은 지금 고2 중2 18, 15 그러니까 18살짜리는 지금 지원도 좀 많이 해가지고 과외도 많이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공부 잘하지 않니? 공부는 그냥 중간에 조금이고 공부 빼고 다른 거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냥 좀 리더십이 있어서 뭐 학술행위상이라든가 막 이런 거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자네가 바람은 안핀 거야. 자네 소방 같은 놈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잘했어. 애들 괜찮고 크게 이제까지 엄마 아빠 적색인 거 없잖아. 네. 애들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거야 우리가 존재감이라고 하잖아. 네 식구 살아가는 가정에 엄마인 자네가 있는 거하고 이 자네가 없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져. 자네라는 존재는 이그 자네네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고 변화가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제대로 갖춰서 갖춰서 부동산에 관련 일하면서 짬짬이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갖추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25년도부터는 자네가 굉장히 안 좋지만 남편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이게 궁합인 거야.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으니까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네는 안 좋은 시점이 아니 남편이 지금 안 좋은 시점에 자네는 괜찮거든. 또 자네가 안 좋은 시점이 됐을 때 남편이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목표 설정해서 내년까지는 자격을 갖춰. 어디에든 내놔도 되는 국가공인 그거잖아. 갖추고 변화 가져. 그럼 아까 그 오신 분하고 같이 일을 해볼까 하는데 아까 그 양반이 몇 살이었더라? 심하게 자기 스스로 몸을 망가뜨렸다는데, 아, 닭띠. 나쁘지 않아. 해봐. 얘기했잖아. 정말 예쁜 여자고 엄마야. 근데 여기 근성에는 남자가 있다고. 아까 거기도 남자거든. 근성이 돈 없어도 있는 척은 되게 해. 그리고 없어도 쉬운 말로 남한테 밥도 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 저 사람도. 그건 맞아요. 너도 똑같고. 그러니까 근성적으로는 잘 맞는 거지. 잘 변해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복 많아, 너. 제목 많아요. 이제 꼴랑 42밖에 안 돼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재복 많으니까, 길게는 45. 힘내고 살아. 좋은 시간이 올 거니까. 아, 힘이 됩니다. 힘내. 나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괜찮아. 네, 힘이 됩니다. 저 친정 좀 인덕이 없어. 친척에서 뭐, 너거 있는 거 보태줘야 되는 거지. 너가 받을 게 그쵸. 없어. 응. 목포요. 친정은 어디 있어? 아, 너 목포 사람이야? 멀리도 왔다.
미꾸라지 용됐다야.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고. 강동 강남구 강남구로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한 끗이 하지만 강동구잖아. 강남구로 나중에 와야 될까요? 부모님 다 계셔?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셨으니까. 그런 내력이 집안에 꼭 내려오거든. 너는 애들한테 그거 보여주지 마.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어요. 참았는데. 성씨가 뭐냐, 참? 이씨? 네. 응. 남편. 아, 능주구씨, 능선구씨. 웬만큼 다 알아. 하도 점을 많이 보니까. 흔하지 않는데. 구씨 많아. 아, 그래요? LG가가 구씨잖아. LG가가 보시네. 맞아. 저는 뭐 그리고 저 항상 이렇게 머리 그렇게 제일 편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더워서. 근데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은 네.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네는 보기에 코하고 귀에 다 붙어 있거든. 아. 그건 뭐냐면 코는 어차피 내 세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만 머리 풀면은 귀가 덮이잖아. 귀가 이렇게 까고 다녀. 뭐 여자들 이렇게 쪼그린다거나 뭐 이거 하잖아. 뭐 네. 이런 식이 굉장히 자네한테 잘, 이 귀는 항상 꺼내놓고 다녀. 아, 귀 꺼내놔야 돼요. 왜냐면 귀가 이렇게 보기 있는 귀들이 덮여 있으면 머리에 답답해. 저 중국에서 공부하면 진짜 잘딸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할 자신이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노력해서 내년 거를 내년을 기대해야지. 금년에 만약에 한다면은 1차만. 근데 금년은 권하고 1년에. 싶진 않아. 아. 지금부터 아예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내년을 도전하는 거라고. 1, 2차를 두개다 같이 알아. 해서. 그리고 있잖아. 그 공부하는 모습이 남편을 변화시킬 거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거야. 저 공기가 없어서 너무 걱정돼서. 얘기했잖아. 막연하게 있는 거하고 목표 좀이 설정하게 되면은 바뀌는 거야. 파이팅. 정말 잘 맞는 거야. 자네 잘 터나는 거야. 아, 그래요? 잘 맞는 거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거든, 자네는. 그리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야. 조금 정장 계통 같은 거. 자네는 그 신뢰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 참 신뢰 간다. 이게 분양이나 이런 일도 몇백만 원짜리 파는 일이 아니잖아. 몇천, 최소한 몇천에서 기본 몇억짜리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쟤는 뭐야. 굉장히 쟤는 배고파 보이고, 짠해 보이고, 안돼 보이고. 그래 보여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외모부터 해가지고 비주얼이 신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옷까지 조금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는다면 자네의 값어치가 더 올라오겠지. 머리 항상 그렇게 해. 네. 아마 모르긴 해도 분양 이런 쪽에 그런 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계약 안 되더라도 너는 될 거야. 정말 쉽네.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을 잘하고 변화를 잘 가졌다는 거야. 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껌좀 씹는 무당이야. 그런 그러신 것 무당 오빠가 같아요.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열심히 해볼게요. 잘 되고는 또 전화하고 와. 그때는 저기 이 무료 점사 보지 말고 상담료 내고 점사 봐라. 그쵸. 처음, 사주 보다가 처음인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까 그 양반하고 잘해 봐. 맞아요. 저분 때문에 이제 그쪽도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해보자 자꾸 이러시는데 저는 생각을 안저 했다가, 사람이 촉이 좋거든, 저분이. 저분이 거의 무당 뺨치는 사람이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양반도 너가 봤을 때될것 같으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겠지. 해봐. 내 눈이 틀림없을 거야. 이제 가. 감사합니다. 쉽네. 네. 마이크는 띄고 가야지.